백내장 수술이 지금 사실은 완벽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뭐 이모저모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백내장 수술의 대가시죠. 우리 B&B 강남 발기생상외과의 이인식 대표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 아,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다고 예.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달렸던데. 아, 오늘도 좋은 내용, 네. 네,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두 번째 2탄으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예. 생길 수 있는 뭐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뭐 부작용.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 이런 걸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백내장 수술이 지금 사실은 완벽한 수술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뭐 이모저모로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있을 예. 수밖에 근데 없겠죠. 제일 이제 걱정하시고 네. 제일 불편해 하시는 거를 돕자면 네. 한 가지는요. 네. 수술하고 나서 좀 시력이 좀 뿌옇게 보인다. 오. 깨끗하지가 않다. 맑지 않다. 그게 뿌여진다는 게 다시 백내장으로 돌아간다는 건 그렇죠. 아니죠? 네. 백내장 조금 뿌옇게 네. 불편해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맑아졌는데, 네, 맑아졌는데. 이거 백내장 이전에 있을 때처럼 조금씩 뿌여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그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이제 후발선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후발선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한 부위에 백내장. 네. 한번더 백내장이 온다 그래서 이제 후발선 백내장이고요. 아. 후발성 백내장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요. 네. 예를 들어서 백내장을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제거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제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세포 하나만 살아도 백내장은 살아나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제거하는데 그 세포 하나 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후발성 백내장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안과 의사들의 소망은 네. 이 후발성 백내장이 없이 네.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하지만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후발 백내장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후발 백내장 수술할 적에 조금 관심과 정성을 들이면 조금 늦게, 조금 덜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빨리 생기면 몇 개월? 네, 빠르신 분은 뭐한 두세 달? 때 생기시는 분 있어요. 나이가 조금 젊든지 고도근시가 있든지 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불가피하게 좀 빨리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후발성 백내장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사실은 안과 의사는 이 후발성 백내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발성 백내장의 치료가 너무 가볍게 할 간단하거든요. 수 있습니까? 예. 레이저로 한 1, 2분 영구적으로요. 단한 번으로 영구적으로. 그래서 안과 의사들이 이 백내장 수술을 할 적에는 후발성 백내장은 언젠가 온다. 그리고 그 레이저는 후발성 백내장의 치료는 레이저로 간단하게 간단하다. 치료한다. 예. 네. 그래서 후발성 백내장은 굳이 꼭안 생기게 수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예. 물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쭤봐요. 남들은 다 레이저를 한다는데 왜 저는 레이저를 안 해주시나요? 그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네. 예, 수술이 잘 잘 됐고, 됐기 때문에. 예, 그만큼 성의 있게 잘 됐다는 뜻이니까. 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후발성 백내장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그다음에 이게 제일 불편해하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걸 거예요. 광시증이라는 건데요. 광시증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불빛을 보면 불빛 주변으로 갈무리 가져서 보이는 거예요. 야간 번짐이다. 빛번짐이라고 불빛이 그러죠? 빛번짐이라고 그러고요. 불빛이 조금 퍼져 보인다. 네, 뻗쳐 보이기도 하고요. 번져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주로 이제 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밤에만 나타나진 않아요. 평소 그 통상적인 이 환경에서도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약간 막이 낀것 같다, 초점이 깨끗하지가 않다, 뭐가 낀것 같다, 눈에 뭐가 낀것 같아서 만져보면 뭐낀 거는 아니고,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서 디스포톱시아, 광시증이라는 광시증.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 인공성체, 다초점 렌즈를 넣었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아. 예. 어느 정도는 생기는 거군요. 예,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광시증이 없이 렌즈를, 다초점 렌즈를 만들면 좋잖아요. 네, 네. 광시증이 없이 다초점 렌즈를 만들면 근거리가 모자라요. 아, 그래서 가까운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거리가 조금 모자라요. 안 보이진 않는데 좀 덜 보여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광시증이 좀 있는 렌즈들이 근거리는 좋아요. 또 잘 보이고. 네.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낮에는 불편한 건 뭐예요? 아니요. 대표적인 게 밤에 불빛을 봤을 때 가장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광시증이라 그러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도 조금씩은 그래서 아주 깨끗하진 않다, 아주 선명하진 않다, 밝고 환하고 좋은데 시력도 잘 나오는데 뭔가 모자른다. 네. 그게 바로 광시증입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정도 시력이 나온다면 20, 30대의 눈으로 되는 건데 그렇죠. 절대 20, 30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얼마나 조절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냐 하면은 광시증이 없이 근거리도 잘 보이는 렌즈가 있으면 최고로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 렌즈가 없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네네. 그래서 가장 현재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우성안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왼쪽을 반반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른팔 왼팔잡이에서 오른팔을 조금 더 쓰듯이 주로 보는 주시안이 있습니다. 예, 그거 우성안이라 그러는데 그 우성안에는요 광시증이 좀 없는 렌즈를 넣어요. 클리어하게 보이게. 다르게 하는데. 네, 근거리는 조금 모자라지만 일단 일상생활을 딱 봤을 적에 별로 이렇게 불편한 것이 없게. 대신 반대쪽 눈 비우성안에는요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넣어요. 그러면 근거리가 그 시력이 나오겠죠. 네, 광시증이 좀 있지만 오른손잡이에 오른손이 먼저 보니까 광시증이 덜하고 근거리가 잘 보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굉장한 노하우네요. 네, 그것도 이제 늘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광시증이 조금 있더라도 직업상으로나 내가 하는 일이 늘 근거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수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요. 네. 그래서 광시증은 조금 있지만 근거리. 그리고 광시증 나는 늘 빛에 예민하고 아주 그런 거는 힘들다. 그러면 근거리를 약간 포기하고 광시증이 적은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백내장 수술의 대가이신 것만큼 대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 두 가지 이외에도 좀 더 좀 위험한 부작용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최근 한 몇 달 동안 언론에서도 공개된 적이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안내염이 생겼다. 근데 그 안내염에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안내염의 원인이 백내장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탐 물질이라는 걸 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물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중간 정도. 젤 같은 정도. 왜냐하면은 눈은 이 탱탱한 축구공인데 눈을 열면 축구공에 바람 쑥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 빠지면 안 되니까 그 점탄 물질을 넣어서 눈 모양을 유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저희가 수술하거든요. 이게 백내장 수술을 가능하게 만든 정말 획기적이고 기가 막힌 발명품이에요. 근데 그 점탄 물질을 넣는 주사기가 일부 오염이 돼서 그 여러 가지 그 제조할 때 공정이 있는데 공정 하나가 뭔가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일부 안내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내염은요, 아까 저희 후발선 백내장 설명 드릴 때 세포 하나만 나와도 언젠가 생긴다. 그렇죠. 걔가 언젠가 살아나면 생긴다 그랬잖아요. 안내염은요,
우리 눈 백내장 수술은요, 균이 단 하나만 들어가면, 네, 소위 말해서 우리 눈 안은요, 방어가 없는 세균 배양 베이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단 하나만 들어가면 반드시 염증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 저희가 기구 소독이라든지 그 백내장 시스템이 보통, 물론 다른 수술도 그렇겠지만 아주 유별나게 예, 클린을 강조하는 수술인데, 뭐 의사의 사실은 의사의 잘못도 아니죠. 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의사가 뭐 알고 쓸 리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작년에 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시스템도 다시 정비가 돼서 요즘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너무나 드문 후유증이지만 생기면 안 되는, 네, 그게 바로 안내염입니다. 아, 그런 또 무서운 게 있었군요. 네, 제가 한 20년, 30년 전에 안과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요, 안내염이 좀 있었어요. 가끔 5천원 한 번씩은 생기고 네, 그랬는데, 요즘 같아서는요, 논문에서도 나오듯이 안내염 발생률이요, 20년, 30년,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전에 저희가 안내염 발생률이 0.1%, 0.2%의 1000명에 1명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0.001%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네, 100분의 1로 줄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항생제가 좋아졌고요. 네. 시스템이 좋아졌고요. 아, 그렇군요. 네. 안내염은 정말 네. 생기면 안 되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네.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차 사고, 비행기 사고보다 확률은 훨씬 낮을 겁니다. 네. 네, 네. 역시 이 관리와 또 이 과정이 굉장히 또 발달하면서 네. 지금은 또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드릴 말씀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셨다면 네. 걱정되시는 게 한두 가지는 분명히 이제 생기셨을 거예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백내장 수술이 현재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야, 우리가 20대, 30대의 시력으로 예전에 그 좋고 아무 문제 없는 시력으로 돌아가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얻은 것은 이만큼이 있겠지만 잃는 것은 요만큼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잃는 거를 내가 최소한 하려면 내가 잃어도 될 거, 얻고 싶은 거, 네. 내가 근거리를 원하느냐, 광시증이 나한테 얼만큼 불편하냐 그거를 미리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네. 본인한테 맞는 수술법, 본인한테 적절한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역시 충분한 상담 네.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네. 역시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역시 백내장 수술의 대가님답게 아우 대가는 아닙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